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비열함을 없애주시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을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물을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해질 때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단함을 지니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할 줄 아는 용기와 승리엔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원천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건대 그를 편하고 안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마옵시고 정의의 편에 서서 고난과 도전에 직면할 때 분투 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배한 자에게는 관용으로 대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정명하고 그 목표가 우위에 점하는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내일을 바라보며 있어 결코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내 자녀에게 유물을 알게 하시고 삶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항상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런 뒤에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손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복에 근원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정글을 누리게 하시며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문제와 사건과 매사의 일과 만남 속에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참 평안을 주옵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만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삶의 현장과 친구 관계와 학업 현장, 가정의 삶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마귀의 세력에게 속아왔으나 이제는 자녀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 마음속에 불신앙과 여러가지 세상 유혹으로 역사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지만 이미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보장받은 자녀 되었으니 모든 염려거리는 기도의 제목 삼아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자신이 갱신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인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어 복음 위에 생명 들여 헌신하기 원하오니 우리 자녀에게 한 시대 살릴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의 증거를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현장이 정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교회 생활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며 리더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친구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육신적으로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학업의 이유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최고의 선물이 나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묘하심으로 우리 자녀를 지으실 때 선한 삶을 살도록 이미 계획하셨으며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으로 나의 자녀는 일평생 약해지거나 질병 없이 언제나 주님의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갑니다.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성령께서 그의 지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나의 자녀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께 합당하게 행합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탁월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아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누리며 삽니다. 나의 자녀는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 듣고 말씀을 지켜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며 모든 복을 누립니다. 또한 친히 성령님께서 나의 자녀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 어떤 일이든지 탁월하도록 나의 자녀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승리가 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이도 나의 자녀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의 어떤 계략과 무기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는 사자같이 담대하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자녀를 향한 마귀의 모든 계략과 장애물들은 묶임을 풀고 떠날지어다. 패배한 적들아, 너는 내 자녀에게 어떤 권세도 권리도 없다. 불법아, 당장 그 손을 떼고 떠날지어다. 나의 자녀에게 두려움이 없으며 오직 사랑과 능력과 탁월함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자녀에게 지혜가 되셨으며 주의 영께서 나의 자녀에게 총명과 분별력과 명철과 지식을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전략을 주십니다.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자녀를 따를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일생 동안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로 살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모든 믿음의 선포가 환경과 상황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따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윗사람의 호의를 받고 아랫사람의 호의를 받으며 동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 은혜가 나의 자녀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승진하고 발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가 있으며 하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하며 건강합니다. 나의 자녀는 날마다 앞으로만 위로만 전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룹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자녀의 하루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그 비전에 이끌려 부지런히 행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영생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리고 누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가치관이나 신념보다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영육간의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는 감격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며
내가 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기쁜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가 때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낭망치 않는다는 성숙한 고백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셔서 인생 곳곳에 사랑의 흔적이 삶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으로 영육간의 부유한 삶을 누리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유산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택하사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다듬은 궁정의 모퉁잇돌처럼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초로 쓰임받게 하소서.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꾼으로 세워주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개발해 나가게 하시고 국제적 역량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어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이 세워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한량없는 지혜와 명철을 쏟아부어 주소서. 학문과 신앙 사이에 균형 잡힌 영성을 유지하게 하소서.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전쟁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주소서. 가치 전쟁, 사상 전쟁이 격렬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확고한 신앙을 계승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가난과 전쟁과 수많은 위험 앞에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소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소서. 북한의 아이들을 기억하시사 억압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흥의 세대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당신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그 외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에 당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당신의 귀한 이름들을 사랑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자녀들이 당신을 참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친밀히 알고 그들의 모든 필요에 있어서 당신의 이름이 나타내는 성격들을 능력 있게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로 당신을 쉬지 않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매사에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사에 당신과 더불어 말하고 당신이 받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로 그들의 신분이 당신 안에서 얼마나 귀한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와 안전을 기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의 확신과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성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자녀들을 향하여 보시는 관점과 감정을 저들 마음에 주시옵소서. 당신의 창조물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악한 자의 모든 역사를 파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들의 삶 속에 당신의 완전한 목표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묶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위대하신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제 자녀들을 얼마나 넘치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사랑으로 그들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 자녀들이 물질의 부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표준을 그 말씀에 두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에서 겸손히 당신을 구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당신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로서 원수의 모든 거짓을 막아내게 하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과 의와 주님을 경외함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로 단지 규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기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들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자녀들이 예수님을 기초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믿음과 힘과 감사로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자신들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알고 그들의 몸을 순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대가가 어떠함을 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그들 위해 세워진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듯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들 위해 부모와 다른 권세자들을 두신 것은 그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보호막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그들이 복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복종하여야 될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관계에 근거한 친구와의 만남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구합니다.
자녀들의 친구가 진실되고 건전하고 서로 격려를 주는 사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친구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사단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져서 그들의 생각이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하고 뛰어나고 찬양할 만하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순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진리와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제 자녀들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제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의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하여 그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악한 자의 계교를 알고 그들의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과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정하신 때에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두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들 서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로 하나님을 위한 능력 있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의 양식들을 먹으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부요와 장수를 누리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이 부모를 구박하여 징계를 받지 않으며 공경과 효경의 삶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19장 26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허감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20장 20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부모는 태열매인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마땅히 행할 길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훈계를 받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 9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승장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믿지 않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2장 6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47편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2장 20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8장 3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 3장 13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꾸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대비할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품으로 무엇을 하든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시편 144편 12절. 모두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여 나라를 새롭게 든든히 하는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손이 부지런한 자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게 하소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1절.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변화로 점점 결혼을 회피하는 세태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꾸리게 하옵소서. 결혼을 통해 외로움을 탈피하고 새로운 행복을 창출하도록 주님이 짝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창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돌진할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필요한 물질도 풍족히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5절.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5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빌립보서 3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미랄처럼 썩혀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좋은 리더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품 안에 늘 안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소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진실이 위협당하는 순간에 거짓으로 인해 친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공공의 선을 위해 진리를 증언해야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앙심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비추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아이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빛과 힘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친히 그들의 길을 동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소서. 아직 철부지로만 보이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하고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첫 눈길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낮에는 하나님의 망토에 쌓여 걷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아래에서 잠들게 하시며 바르고 선한 것에만 맛들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의 주님, 천지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별력으로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세상의 지식과 인생의 지혜로움을 깨우쳐가는 나의 아이가 열정과 집중력을 지니고 모든 것을 배우게 해 주소서. 스스로 공부할 줄 알며 시간을 잘 분배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하도록 해 주소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해 주시고 배운 것을 충분히 응용하며 학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이가 학교 생활을 통하여 더 높고 깊은 진리의 바다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을 알고 인생을 배우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곁에 머물러 계시며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책을 통하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반듯한 스승을 통하며 장래의 빛나는 꿈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도우소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이 세상의 미래임을 알게 하시고 이 아이가 진리를 발견하는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승의 빛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여 학문과 인류의 지혜를 배우도록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로하여금 인생을 통해 얻은 것과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데 사심없이 쓸 수 있도록 도우소서. 겸손하게 배우고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하도록 도우소서. 그가 배운 학식으로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노약자 그리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배움의 길에서 지치지 않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문을 항상 열어주시는 하나님,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면 기쁨을 나눌 때가 있다고 하신 하나님, 나의 아이가 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회의 첫 걸음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웠던 기억들과 공부하느라 수고한 날들을 축복하시고 그 발랄한 기운으로 세상에 나가 더 멋진 생활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소서. 졸업함으로써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변함없이 충실하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모 마음을 채워주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밝은 등대이기를, 부모님의 끝없는 노래이기를, 부모님의 크나큰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그들은 부모님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 아닌 부모님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부모님 욕심의 빛깔대로 그들을 마구 덫칠 하려는 짓을 그만두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거룩한 빛깔, 산뜻한 숨결이 숨어있음을 알아보게 하소서. 주님, 부모님이 어린 싹을 보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며, 또는 새가 아님을 알면서도 날지 못한다며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이들이 아직은 꽃 피지 않아도 머지않아 나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고 아직은 날지 못해도 언젠가는 나름의 하늘에 밝게 닿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서로가 감당하지 못할 기대로서 함께 참담히 무너지고 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마련하신 그들의 빛깔대로 평화로이 바라보는 기쁨을 부모님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사옵고 저희를 구원할 힘이 있사오니 나의 아이가 힘들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 때 부디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나의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라도 마음속 깊은 곳엔 하나님 얼굴 새겨져 있사오니 다시금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게 도우소서. 세상 일에 번거롭고 삶에 지칠 때 하나님 모습이 힘이 되어 열렬한 믿음이 다시 솟게 하소서.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족한 나의 아이를 지키시고 돌보시어 세상에서 받은 상처 하나님 안에서 낫게 하시고 공허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무던히 참고 견디며 현재의 고통이 내일을 활짝 열어 자신의 성숙을 가져오는 발판으로 삼아 무는 날 나의 고통이 결국 더 성숙한 한 인간으로 변모시켰다는 기쁨에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고 순서와 질서가 있으니 자신의 이기적인 것보다 남을 생각하고 도움을 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른 마음가짐과 정신 자세를 갖추어 베풀수록 더 커지는 기쁨을 느끼고 이웃사랑, 가족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항상 중히 여기게 하소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긍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소서. 그 자신감으로 만사에 임하며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차분히 과정을 살피고 생각을 정리하여 어떤 난관에 봉착하여도 나 자신은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졌다는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한 차원 높은 자신의 세계를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하루를 뒤돌아보고 나의 잘못과 실수를 생각하며 남을 아프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달려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반복되는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굳은 다짐과 각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알찬 계획을 세우고 몸소 실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살찌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희망의 소리와 적극적인 마음이 지배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